오늘 어떤 간증은 4267번의 주제는 인류 멸망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인류 멸망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매우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몇십 년 전에 세계 큰 뉴스거리가 되었던 로마 교황청의 지하에 한 번도 그 지하에 거미줄이 쳐져서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 그런 깊은 지하실 그 서고에서 거미줄에 쌓여있던 것 중에서 파피루스, 그러니까 종려나무죠. 종려,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부족하니까 모든 그 책이 부족하던 시절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가 없던 시절이니까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적어서 책으로 사용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그 파피루스에 예언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예언서는 손을 이렇게 대면은 그냥 바스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이파리 뭐 껍질에다가 써놓은 그 글자가 사람이 만지면 바스락거려서 그냥 부스러지는 그런 굉장히 그 소중한 것인데 그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인류 앞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200년 간격으로 이렇게 금이 그어지면서 그걸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200년 사이에 세계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어느 미국의 존 F 대통령이 암살되던 시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큰 사건들이 전부 200년 단위로 줄이 그어져서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뭐 1차 대전에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2차 대전에도 모든 나라와 나라들이 싸울 것이다. 그 시기 그것이 정확하게 200년 간격으로 선이 그어지면서 파피루스의 그 예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오스왈드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 당시에 모습이 기록된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큰 나라의 왕이 쇠가 불을 품는 것에 공격을 받아서 죽는데 그 죽인 자는 히브리어로 어떤 사람이다.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히브리어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그 히브리 그 사람의 조상에서부터 이렇게 쭉 찾아 올라가니까 오스왈드, 오늘날의 오스왈드 조상이 바로 그 기록서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그 조상이었다는 걸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 로마 교황청에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예언서가 지구에 대해서 다 크고 작은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죽음까지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도 히브리어로 하니까 오스왈드라는 거예요. 그 번역하니까 오스왈드 조상 이름 그것이 기록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2000년 이후부터는 그 파피루스에가 기록이 끊어져 있어요. 기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에 멸망의 모습은 내가 계속 말했듯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경을 적당하게
막 집어넣어서 자기 거짓도 자기가 선지자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이단들이 많이 득세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늘날 모습을 보세요. 이단들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정통적인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곡해하고 조작하고 자기 멋대로 바꾸고 빼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 성경의 말을 하나라도 토시 하나라도 추가하거나 빼면은 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토시 하나도 빼거나 첨가하거나 더하거나 덜하지 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들만 적당히 갖다가 집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아주 오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성도들을 해유하고 그 거짓 적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종말의 모습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그 징조가 오늘날을 너무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저 그러는 상태죠. 또 두 번째는 화산이나 뭐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나 홍수나 뭐 여러 가지 자연계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었다가 홍수가 났다가 자연이 지금 온 뭐 지진이라서 많은 사람이 죽고 화산이 폭발하고 기근이 들었다가 또는 홍수가 났다가 지금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이 황폐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망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마지막 때 모습이 그대로 지금 뭐 이스라엘과 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미국, 영국 이제 뭐 이 사람들 유럽 연합이 또 여기에 하니까 또 이란 쪽에서 또 뭐 홍해를 또 뭐 홍해 영국 미국 뭐 선박들 상선들 다 공격을 하고 이제 이런 잘못하면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와 나라끼리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싸운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그 뉴스 보도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은 아주 너무나 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전염병이 창궐한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면 어느 지역에서 잠깐 그 전염병이 생겼다 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의 뭐 참 멸망 직전까지 갔잖아요. 뭐 시체를 치우지 못해서 온 도로에 시체가 쌓이고 참 마지막 때 모습을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음란이 극에 달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간의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로 음란과 동성애를 꽂아요. 왜냐하면은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는 것은 몸 밖에서 저지른 죄죠. 그러나 음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밖에서 진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음란이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참 동성애를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거룩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몸 밖에서 뭐 도둑질하거나 살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지은 죄가 바로 간통, 간음 이런 동성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치신 이유도 그런 맥락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너희 딸을 창기로 만들지 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나타난 것은 바로 부모죄다. 네 자식을, 네 딸을 가지고 창기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서로 같은 근친 상관을 하거나 그런 뭐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간통이나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고 또 화형을 시키라고 또 어떤 부분 나 있어요. 같은 서로 범하지 말아야 될 자기 계모하고 같이 간통을 저질렀다거나 또는 사위와 장모가 저질렀다거나 이런 모든 인류를 도덕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살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나는 너무나도 늘 주님 인류를 우리 인류 이 땅을 구원하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데 국민학교 학생을 어린 학생을 6년 동안을 피임약을 먹이면서 계보가 성폭행을 했어요. 참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말세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계보한테 당하는 그 어머니는 피임약을 먹이면서 6년 동안을 그렇게 성폭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어미는 뭐 했느냐 그런 거예요. 그 어미는 그 계보에 좀 기분 좀 맞춰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피임약을 먹으면서 계보한테 6년 동안을 성폭행 당하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25년 징역을 살려놨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화형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동성연애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걸 변호하다가 요새 지금 모든 기독교 그 목사님들이 뭐 그걸 탈퇴시키고 뭐 교직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질 못하죠. 그건.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그런 제대로 자기 부모가 제대로 음란하고 더럽고 간통을 저지르고 이렇게 자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은 또 그 짓을 해요. 내리내리. 한마디로 그 부모가 자식한테 가정교육을 잘 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교육은 인간을 만들고 인성교육이 아니고 그냥 학교 가서 너는 인성은 내 던져버리고 전인교육이 아니에요. 인성은 내 던져버리고 무조건 1등만 해라. 1등해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거죠. 참 학교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를 빛낸 사람들이다. 뭐 인성교육은 다 소용없어. 그냥 1등만 해서 뭐 최고 대학에 해서 합격률 높이면 우리 학교가 높아지니까. 교육의 본연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그런 참 경쟁적인 구도에서 인간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돈과 권력이나 모든 것들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음란과 쾌락과 마약밖에 더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치닫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인간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나의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자면 우리 옛날에 돈 좀 가지신 분들은 참 자식 교육을 엄하게 시키고 이웃을 많이 돌봤어요. 가을에 추수를 안 해서 그 우리 집은 기와집이니까 추수할 그 많은 대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농을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는 또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시고 그 같은 문중에 전문학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근데 그때
출장을 서울 출장을 갔다 오시면 화심 백화점에서 언니랑 나랑 이렇게 이쁜 원피스도 사 오시고 또 우리 오빠 이제 가죽 구두를 사 오셨는데 오빠가 한 국민학교 3학년쯤 됐나 봐요. 가죽 구두에다 양복을 딱 입고 가죽 가방 란도세를 메고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구두가 너무너무 화신백화점에서 산데 너무 보통 시골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이 미니 신사처럼 입었죠. 근데 거기가 누가 그냥 칼로 그냥 착착 앞 코 있는 부분을 다 칼로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오빠를 꾸짖으니까 오빠가 울면서 동네 불량배들이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밑에 이제 비서로 있는 그분한테 시켜서 다 잡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동네 그 우리 이제 오빠 칼로 다 저기 막 난도질 했던 놈들 다 잡아오는데 전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이 끌려오듯이 했는데 그 옷 러닝서스가 한 1년 내내 한 번도 삶아보지도 않고 빨지도 않는 색깔이 거의 그냥 검정색에 가까울 정도로 더러운 목이 들어가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냥 산고양이들처럼 뛰어다녀가지고 다 떨어진 그 검정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아주 그냥 가난한 그 산골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저 이제 우리 오빠 구두를 이제 다 칼질했으니까 이제 혼내시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 저놈들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이제 구경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5살쯤 됐었나 봐. 6살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을 다 일렬로 세워놓고 우리 마당이 컸는데 옆 끝에서 저기 나무 있는 데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빨리 온 사람한테 내가 상을 주리라. 상을 주겠다. 공도 있고, 뭐, 런닝사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트랑 연필이랑 한 다섯씩 막 이렇게 선물을 많이 해놓고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도 끼어서 한 대여섯 명이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서 저 끝을 돌아서 손 짚고 온 사람 1등부터 상을 주겠다고. 그런데, 그냥 그 산다람쥐처럼 그놈들은 빠르죠. 우리 오빠는 저기 뭐 생님처럼 뭐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뭐 뛸지도 못하지. 그놈들은 그냥 산꼭대기도 올라다니고 막 그랬던 놈이니까 날다람쥐 같이처럼 확 달려서 와서 딱 1등을 하는데 우리 오빠는 구두를 신고 잘 뛰지를 못하잖아요. 제일 꼬랑지를 하니까 다 일렬로 세워놓고 우리 아버지께서 1등 한 사람한테는 러닝사스하고 뭐 연필 한 다스하고 노트를 이렇게 선물로 주고 다 2등 한 사람은 그 다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주고 뭐 어떤 애는 공을 받고 이렇게 한데 마지막 꼴등이 나는 우리 오빠한테는 박수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빠가 눈물 흘리면서 박수를 치는데 그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 그 애들이 우리 오빠를 놀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다. 너희들 왜 우리 아들 그랬어? 하고 막 고소를 하고 저기 경찰을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데 부잣집 아이가 이렇게 구두를 신고 이런 것을 보니까 샘도 나고 자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남이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꼴등 날 걸 알면서 다름막질을 시켜가지고 그 애들한테 그걸 보상으로 주면서 우리 오빠한테는 박수를 치라고 한 거예요. 그 뒤부터 우리 오빠한테 친절하고 절대 학교 갔다 오면 놀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저 애보다 내가 운동을 잘하고 잘 달린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을 하나를 키울 때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온 동네가 키우고 모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지 자식 지만 알아서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을에 다 네 자식 내 자식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강원도 경상도 쪽에서 사택에서 살 때 우리 남편 직장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한 4, 5살 5, 6살 먹었을 때예요. 근데 뒤틀리고 너무 지저분한 아이를 머리는 덥수룩한데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막 목욕도 1년에 한 번도 안 시켰나 봐요. 지저분하고 너무
초라하고 옷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몸도 때가 많이 끼어있어서 데려다가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하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데려다가 모욕을 시키고 그의 옷은 이제 돌돌 뭉쳐서 집에 가질 때 주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 입던 옷 뭐 저기 또 일한 애가 입던 옷을 이렇게 해서 이제 그의 옷을 입혀서는 또 샌드위치도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로 해서 배불리 먹이고 그럼 갈 때는 이제 지 옷을 싸서 줬는데 그 다음 부모가 찾아왔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내가 또 장애인을 또 돕는 걸 보더니 우리 자식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토요일이면 이놈들이 뭐 어디 데이트를 가는다. 토요일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만 오늘 토요일 어디 가야 된다 하면서. 그 훗날 보니까 그 뒤틀린 장애인들 모욕하는 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저 창기 몸을 파는 여자들은 대개 그 위에 부모가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인생에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은 그 몸에서 창기 냄새가 나요. 그리고 책을 파는 사람은 그 몸에서 책 냄새가 납니다. 또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그 몸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무엇을 심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행동에서 다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몸에서 음란한 것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몸에서 참 거룩함이 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총명함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넘쳐요. 그래서 참 그 자식들도 아버지를 저기 이제 우리 아버지가 19에 혼자 돼서 자기 우리 아버지 유복 잘라서 키우고 평생을 연려상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우리 친할머니 호를 따서 우리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그 아들들이 자식들이 다 아버지 호를 따서 조그만 장학재단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모가 거울이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모가 거울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그래서 부모가 음란하지 말고 바르게 살고 지 애비가 연예인 뭐 첩을 데리고 맨날 그러니까 그 모 기업에 또 아들 또 연예인 또 첩 들여서 또 그러고 살더라고. 범마누라 내쫓고. 그래서 참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 음란에 그게 다르고 세상에 참 멸망으로 치닫는 이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망시킬 때 살아남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같이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을 메다가 한 사람은 대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고 성경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같이 밭을 메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대려감을 당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대려감을 당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음이 굳건하게 하나님 붙들고 가는 사람이 대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 실천하면서 또 참 거룩함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거룩함으로 덧입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 살아남을 자가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간증 4267번 주제는 인류 멸망의 마지막 날의 모습을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네 딸을 창기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오늘날 우리 모습은 바로 내 자식이 또 닮아서 그대로 행하는 그런 복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둠을 당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감옥이죠. 그런 제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 멸망의 마지막 날 모습이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내 자신만을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들, 이 세상에 오염시키는 모든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 전인 교육이 돼야지 기계로 1등만 해서 그 인간이 다음에 성공하면은 마약이나 하고 쾌락이나 음란 간통 저지르는 일밖에 더 있으니까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나 또 마지막 날에 건짐을 받고 버려둠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이웃들이 다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은 4, 2, 6, 7, 인류 멸망의 마지막 날의 모습을 오늘 끝냈습니다.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기도 끝나고 4, 2, 4, 7일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